아,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다. 마지막 날이 왔고요.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는 토트넘으로 볼 거예요. 경기는 토트넘으로 볼 건데, 그 리그 1, 2위랑 리그 4, 5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경기도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기준점은 이 경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토트넘을 봐야 되겠지? 손흥민의 득점왕이 걸려 있는 경기예요. 자, 자, 일단 시작할 거고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커피를 한번더 타자. 자, 일단은 그 리버풀 출전 선수 한번 볼게요. 헐, 살라 대기 명단이다. 그 손흥민 선수 지금 21골, 살라 22골이에요. 커피를 한번 더 탈까?
지금 화장실 갔다 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경기 화면을 그 토트넘 경기를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헐? 아니 왜 울버햄튼이 한골 넣지? 여기 에버튼 93% 뭐야? 아유, 근데 정희수님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현재. 저기 그거 쓸까요? 그 지금 승점 상황만 따로 캡처를 할까? 아니다. 일단은 경기 상황은 네 개를 다 보고 있어요. 일단 메인은 당연히 토트넘 경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토트넘 경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리그 최종 순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맨시티 상황도 보고 있고 리버풀 상황도 보고 있고 아스날 상황도 보고 있는데 지금 울버햄튼이 한 골을 넣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아직 지금 황희찬 선수 벤치 대기거든요. 근데 지금 고춧가루. 야, 고춧가루 뿌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일단은 그 일단은 커피 남은 걸다 마시고.
확인해 볼까? 네,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아, 배불러. 아, 요구르트 갖고 자, 오늘은 자막을 좀 쓸게요. 자막을 어떻게 쓸 거냐면, 지금 리버풀은 지금 와, 베탕쿠르 하나 넣었네요. 야, 토트넘 이름 챔스 확정이네. 챔스 확정. 아스날 경기에 상관없게 됐죠. 이리 되면. 야,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거를요. 복사
그치기? 여기서요. 지금 그 실시간 순위. 1위 맨시티 승점 90. 아스톤 빌라. 2위 리버풀 승점 89 맞지? 승점 71 4위 토트넘 승점 68 비기기만 해도 확정. 비기면 4위. 최소 비기면 4위. 66. 최소 비기면 4위? 아니, 나 골득실을 쓰자. 득실 차. 득실 차. 9, 25. 됐어.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요, 줄일게요.
됐다. 지금 일이 됐어요. 옆 그물. 아, 이거 좀 올릴게요. 한 이쯤으로 올릴게. 아, 얘네도 꼴득실로 바꿀게요. 득실차로 바꿀게요. 이쪽도. 이게 좀더 낫겠다. 득실차 72. 득실차 65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도 네,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지금 상황이에요? 첼시는 순위 확정돼가지고 득세차 안 썼어요. 첼시는 순위 확정이라서 안 썼고. 아니다, 승점 71이면. 근데 득실차 42. 사실 첼시는 좀 상관없긴 해요, 오늘. 틀긴 할 건데. 잠깐만. 43 됐네. 보긴 해야 되겠네. 젠장.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이걸로 바꿀게요. 살라는 지금 벤치에 있대요. 오늘 교체 대기래요. 살라랑 황희찬 선수 오늘 교체 대기고, 어쨌든 그래서 1, 2, 3, 4, 5등 순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여기, 뭐, 그래. 첼시가 와포드랑 붙고 있고, 토트넘이 노리치 시티랑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꼴찌 황중왕전. 아, 꼴찌 황중왕전 쓰자, 그러면. 쓸게요. 꼴찌 황중왕전. 마이너스 42. 근데 와포드가 지금 마이너스 43이 됐을 거예요. 업데이트. 어차피 강등이긴 한데 얘네들 지금 꼴찌 왕중왕전이라서 그래요. 꼴찌 왕 그냥 꼴찌 아니 아직까지 꼴찌가 안 정해져서 그래.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1, 2, 3, 4, 5등이죠.
승점은 끝나면 바꿀게요. 일단은 현 상황에서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아니다. 승점 아니야. 승점 바뀌는 거 계산하면 지금 귀찮아. 왜냐면 골드실은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승점은 끝날 때 바꿀게요. 그냥 한줄 빼자. 여기를. 오케이. 19이랑 20이랑 지금 승점이 한점 차라서. 하여간. 졸라 골 때리고. 그리고 일단은요, 아스날이 오늘 이겨도 토트넘이 최소 비기면 끝나버리거든요? 오늘 토트넘 최소 비기면 챔스 확정인데, 지금 토트넘 1대0으로 앞서고 있죠. 끝났지? 아, 그럼 노리치 시티도 마이너스 57이 되겠네. 마이너스 57이네요. 마이너스 57. 실시간 순위표래요. 근데 첼시도 저대로 끝나면 지금 승점이 74예요. 저대로 끝나면 저대로 끝나면 74야. 살라 아직 출전 안 했고요. 지금 손흥민 선수 21골이죠. 아마 살라가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아가지고 그냥 대기인가 봐요. 에버튼 잔류래요. 지금 에버튼이 아스날이랑 붙고 있죠? 자, 다른 경기 상황 볼게요. 아직은 일단은 맨시티 0대0. 리버풀 동점됐어요. 리버풀 동점. 그러면 다시 66이 되죠? 근데 맨시티가 오늘 져야 저도 헐? 하나 떠났다. 토트넘 오늘 구치기인데? 아스날도 한골 넣었네요. 그리고 첼시 여전히 네. 1대 0.
아스날 2대 0이다. 그러면 득실차 11. 맞죠? 아스날 득실차 11이고, 첼시 1대 0, 리버풀 1대 1.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래요. 지금 이대로 가고 있어요. 아, 노리치 시티 마이너스 58 됐다. 노리치 시티 지금 이 골로 마이너스 58 됐어요. 득실차. 승점은 반영 안 했어요. 꼴찌팀 빌더빵이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승점은 경기가 다 끝나면 반영할 거예요. 승점은 끝나면 반영할 거고, 지금 골 때문에 득실차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 2대 0, 아스날 2대 0이거든요? 어차피 상관없고, 어차피 순위는 토트넘 4위로 확정이 된것 같고요. 지금 이미 꼴찌한테 두골 차면요. 이미 꼴찌한테 두골 차면 확정이고. 아스날이 지금 오늘 지금 따라 붙으려고 하는데요. 아스날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번 경기에서 그 뭐냐 일단은 아스날이 지난번 경기에서 자책골로 자폭을 해버렸죠. 아스날이 지난번 경기에서 그 자책골만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자책골 때문에 결국 자폭이 됐잖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책골로 날렸죠. 아마 오늘 저대로 시즌 끝나면요. 저대로 시즌 끝나면 그 아스날 지난번 경기에서 그 자책골 넣은 선수 아마 잠못잘 거야. 아, 참고로 지금 정인수님 아스날 경기장가에 있을 거야. 그 아스날이 런던에 초대해 줘 가지고 지금 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수님은 그거겠지. 그 챔스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즐기러 갔겠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요위 민심들 봐. 지금 토트넘 때문에 그런가? 에버튼한테 93% 응원 찍어 버렸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리고 첼시도 아마 그대로 끝날 것 같고요. 지금 리버풀은 다시 맨시티를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맨시티가 오늘 비기고 끝나고 리버풀이 이긴다 하면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맨시티 비기고 리버풀 이기면 뒤집힘. 첼시는 뒤집힐 일 없을 것 같아요. 득실차가 너무 커. 첼시는 득실차 때문에 못 이겨도 안 뒤집힘. 토트넘 최소 비기기만 해도 4위. 아스날 이겨도 5위. 아스날 이겨도 5위. 토트넘 항상 마지막 날에 잘해.
벤탄쿠르, 아까 벤탄쿠르가 하나 넣었거든요. 결승골은. 결승골은 벤탄쿠르고요. 아, 벤탄쿠르. 아, 벤탄쿠르 오늘 도움 두 개네? 크루시프스키. 아, 그리고 노리치시티 벌써 선수 한명 바꿨어요. 부상인가? 리버풀은 사디오 마네가 넣고, 첼시는 하베르츠,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에버튼 벌써 한명 바꿨네. 근데 이제 두점 차를 잃으면 그냥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 줘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최소 승리를 확정, 승리가 유력하잖아 지금 꼴찌한테 두점차 잃으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선수들이 웬만하면 손흥민 선수한테 골라의 기회를 줄 거예요. 지금 저 정도 점수 차면 이제 손흥민 선수 욕심 내도 돼. 저 정도 차이면요, 그냥 욕심내 이제. 어쨌든 실시간 순위는 냅둘게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볼게요. 72, 66, 40, 43. 지금 첼시 한골 넣었으니까 43. 그리고 토트넘 26이죠? 이제 26. 그리고 아스날도 지금 11이죠? 그 와포드 마이너스 43, 노리치 시티 마이너스 58. 꼴찌 왕중왕전 이글씨 그냥 지워도 되겠다. 현 상황. 지금 승점만 반영 안 했고, 골득실만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골득실만 업데이트 하고 있어. 어쨌든 지금 이거 보는 것도 되게 웃겨요. 일단은 팀 순위는 확정된 것 같아요. 1, 2, 3, 4, 5등은 확정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19등, 20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와퍼드, 노리치 시티 둘다 지고 있거든요. 누가 꼴찌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둘다 강등이긴 해요. 근데 꼴찌냐, 꼴찌가 아니냐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간짜장, 유니짜장을 왜 다음 대선 때까지 왜안 먹어요? 그왜윤 대통령이 그 짜장면 먹어서? 어쨌든 오늘 토트넘이 이겨도 사실 어차피 첼시가 골득실에서 앞서가지고 첼시는 3위가 확정이에요. 첼시는 3위가 확정이고, 지금 순위가 바뀔 여지가 있는 게 1위랑 2위예요. 3, 4, 5위는 거의 굳어진 것 같아. 3, 4, 5위 굳어졌고, 지금 중요한 건 1위 2위인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골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는 건 이겼고, 네, 토트넘은 오늘 비기기만 해도 4등이에요. 아스날이 오늘 이겨도, 토트넘이 오늘 지더라도, 그러면 그,
아니, 그러니까 토트넘이 오늘 지면은 그 위험한데 지금 아스날이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아스날이 2대 0이라 이기고 있는데 토트넘 오늘 최소 비기면 끝나요. 골득실에서 앞서서. 지금 맨시티 1등이긴 한데 현재 경기 상황 알려줄게요. 아스톤 빌라가 한골 넣었어. 자, 이대로 끝나면 지금 리버풀 이기고 있거 아, 1대1이구나. 맨시티가 지고 리버풀이 이기면 리버풀이 우승해요. 1, 2위는 오늘 바뀔 수 있어요. 첼시는 지금 토트넘이랑 득실 차가 좀 있어서 오늘 지더라도 안 바뀌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오늘 최소 비기면 그냥 4등이야. 근데 설마 꼴찌한테 이미 득점을 한 이상 실점하고 비기겠냐고. 맨유요? 맨유 6등인데요. 맨유? 맨유 지금 지고 있네? 잠깐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기고 있네? 헐? 잠깐만. 그럼 맨유 이거 맨유 유로파도 뺏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요. 지금 5등, 6등 유로파, 7등 컨퍼런스거든요. 근데 지금 맨유 오늘 지고 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이기고 있거든요. 그럼 둘이 서로 바뀌어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엊그제 유로파 준결승까지 갔었죠. 유로파 준결승까지 갔었는데 그 이번에 6등이 유로파 가는 이유, FA컵 우승 준우승이 리버풀 첼시라서. 원래 FA컵 우승하면 유로파 티켓이 나오는데 우승팀 준우승팀이 둘다 지금 챔스 티켓을 따버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리그 6등한테 그 티켓이 가요. FA컵 우승 티켓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6등이 컨퍼런스를 가야 되는데 7등이 컨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써야 되겠네. 웨스트햄이랑 맨유 추가할게요. 6위 맨유 승점 58 득실차 지금 0이에요? 7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승점 56 득실차 11. 와, 이게 이기 되네? 일이 되네. 전반 끝났어. 전반 벌써 끝났어. 자. 현재 점수 업데이트 할게요.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그거 써줄게요. 뭘쓸 거냐면, 1, 4위 챔스, 5, 6위 유로파, 7위 컨퍼런스 됐어.
1-4위 챔스 5-6위 유로파 7위 컨퍼런스인데. 근데 잠깐만요. 맨유랑 웨스트햄도 띄워봐야 되겠다. 자, 현재까지인데 지금 요 상황이고 승점은 업데이트 안 했어요. 지금 아스날 두골 넣은 거 포함시켰거든요. 득실차는 업데이트했고 승점은 업데이트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맨유 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 토트넘은 지금 최소 비겨야 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예요. 이대로 끝나면 설마 꼴찌한테 동점을 허용할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놀랍게도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한테 지고 있어요. 맨시티 지고 있고 그 리버풀이 울버햄튼한테 한골 먼저 먹혔는데 지금 동점을 넣었어요. 만약에 맨시티가 지고 리버풀이 이기거나 맨시티가 비기고 리버풀이 이기면 1-2위가 바뀌어요. 1-2위 바뀌고 첼시는 어차피 이기든 지든 순위는 3등으로 확정이 됐어요. 골득실 차가 토트넘이랑 워낙 크기 때문에 첼시는 오늘 져도 상관없어요. 아스날 한골 먹혔네? 한골 먹혔으면 득실차 10으로 줄어들어요. 아스날은 오늘 이겨도 5등이에요. 토트넘이 안 지면 토트넘이 최소 비겨버리면 아스날은 그냥 5위예요. 자, 문제는 지금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지고 있고요. 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그 지금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 만약에 지금 상황대로 경기가 끝나면요. 그 6등, 7등 뒤집혀요. 지금 1, 2, 3, 4, 5위는 안 뒤집히는데 전반 상황으로는 6등, 7등은 바뀌어요. 맨시티 지면 이변이기는 한데 순위는 안 바뀌어요. 이게 득실차에서 맨시티가 워낙에 지금 앞서 있어가지고 맨시티는 오늘 리버풀이 비기고 끝나면 우승이에요. 다만 우승 당하는 거지. 마지막 경기를 지면 이거는 그것도 홈 경기인데. 우승하는 게 아니고 우승 당하는 거죠. 리버풀이 비겨버리면. 리버풀이 비기거나 지면 맨시티는 우승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대로 끝나면 웨스트햄이 6등, 맨유가 7등이 돼요. 아니요. 맨시티 지고 리버풀이 비기면요. 그래도 맨시티가 1등인 이유가 있어요. 득실차에서 앞서요. 지금 맨시티 득실차 71이고 리버풀 66이에요. 뒤집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6등, 7등이 중요한 게 유로파냐 컨퍼런스냐 티켓이 바뀌어요. 맨유랑 웨스트햄이랑 티켓이 바뀔 수가 있어요.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이번에 유로파를 준결승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저대로 끝나면 컨퍼런스 티켓이란 말이에요. 과연 웨스트햄이 마지막 날 이겨서 다시 유로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다시 유로파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대로 끝나면. 이대로 끝나면 웨스트햄은 다시 유로파 가는 거야. 이대로 끝나면. 되게 웃기겠다, 그러면. 맨시티는 최소 비겨야 우승. 맨시티는 아니지. 지금 맨시티 비기면 승점 91이고, 리버풀이 이기면 승점 92예요. 그래서 맨시티도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이겨야 돼요. 예. 리버풀 이기고 맨시티 지면 우승팀 바뀌고요.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오늘 자력으로 우승하려면 이겨야 돼요. 자력 우승은 이겨야 되고, 리버풀은 경우의 수를 노려야 되고, 근데 나왜 손톱 한쪽 손만 잘랐지?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리 돼요. 상황은 그리 되고 살라는 지금 일단은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살라는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클롭 감독이 이번에 교체 카드를 살라 쓸것 같아. 클롭 감독이 이번에 그 교체 용병술을 한번 살라를 통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할것 같으면 니 아니고 그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우승 도전해야 되거든. 리버풀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살라를 교체 카드로 한번 써먹어 보려는 것 같아요. 아, 라리가도 최종전 하는구나. 근데 라리가는 동시에 안 하네? 왜지? 아, 페이노르트 컨퍼런스 결승 올라갔네? AS 로마랑 페이노르트랑 컨퍼런스 결승 올라갔대요. 이탈리아 팀이랑 네덜란드 팀. 컨퍼런스 결승 올라갔어. 아니지요. 파리 생제르맹도 마지막 최종전이 홈 경기였잖아요. 파리 생제르맹 시상식 하려는데 솔직히 이기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상식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 레알도? 레알은 이미 했네? 레알은 이미 최종전 끝낸 것 같은데요? 레알은 이미 끝냈어요. 레알은 다 끝났어. 레알은 이제 챔스 결승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 토트넘이 지금 뒤집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느냐 못하느냐. 현재까지 살라는 아직 출전 안 했고 손흥민 선수 아직 못 넣었어요. 벤제마.
AC 밀란? 그리고 살라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후반했을 것 같아요. 클롭 감독이 이거 1대1로 안 끝낼 거예요. 클롭 감독이 1대1로 끝낼 사람이 아니야.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 교체 카드를 여러 선수들 썼는데 오늘은 살라를 한번 교체 카드로 써보겠지. 리버풀 그냥 지라고요? 아,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도 지금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개파 만들자고? 어쨌든 첼시 1대0, 아스날 2대1. 이게 충격이야. 이게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맨유랑 웨스트햄은요, 그 이기면 유로파, 지면 컨퍼런스예요. 이기면 유로파, 지면 컨퍼런스. 네가 해라 무슨. 그러니까 만약에 맨시티가 이거 우승 못하면요, 그거 여파가 있는 거예요. 맨시티가 레알한테 졸라 깨졌잖아요. 결국은 결국 그 충격으로 리그 우승을 놓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맨시티는. 만수르. 아, 그리고 호날두가 18골이에요. 근데 호날두는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네. 호날두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3골 못 넣을 것 같죠? 아, 근데 리버풀 골키퍼도 맨시티 골키퍼도 오늘 둘다 클린시트 도전은 실패했어요. 날강도는요, 월드컵 본선 때 우리가 참교육시켜줘야 돼요. 날강도는 어차피 우리가 월드컵 본선 때 만날 거니까 참교육 시켜줄 거고. 가정 파괴되고. 아, 그 돈이면 치킨이 20마리라서 그거는 그러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득실차만. 71, 66, 43, 26, 10, 0, 10 이내. 6등, 7등이 오늘 바뀌겠다. 3, 4, 5등은 굳혀진 것 같고요. 1, 2등, 6, 7등은 오늘 바뀔 수 있어요. 19등, 20등도 사실 오늘 바뀔 수 있었는데, 19등, 20등이 오늘 하필이면 상대들이 첼시랑 토트넘이에요. 못 바뀌어. 뚫리네? 막았네? 굶겨야 돼요? 승점 자판기. 어쩌겠어요? 그 2부 리그에서 상위권 해버리면 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거든. 승강 플레이오프 일정 있으면 한번 그거나 한번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승강 플레이오프. 보르도는 이번에 91실점 했잖아. 91실점으로 꼴찌 했잖아. 17등? 그 17등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팀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17등 하면, 와, 잘리다, 만세! 하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아니요. 18등이 은근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이길 거예요. 자, 현재까지 골득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네, 2부 3등이라 붙어요. 그러니까 좆밥 싸움이 재밌지.
햇빛의 방해. 그러니까 그거죠. 일부 하위권이랑, 그러니까 그거예요.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이랑 잉글리시 풋볼리그 그 잉글리시 챔피언십일 거예요. 챔피언십 원 거기 아 챔피언십 리그 그 다음이 잉글리시 풋볼리그 1이에요. 챔피언십 리그하고 상위권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자, 다른데 경기 상황 한 번씩 볼게요. 아직 맨시티 조용하고 리버풀 조용하고 그 지금 리버풀 선수 교체 하긴 했는데 아직 살란 안 들어왔고요. 첼시 1대0, 아스널 2대1. 네, 에드벌룸 고마워요. 맨유 지고 있고 웨스트햄 이기고 있고. 득점왕 도전이요? 그게 아니고 노리치 시티는 어차피 그 본인들이 못 이길 거니까 누구든지 그냥 따라 붙으면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골을 넣을 생각은 할수 있는 선수지. 아이고. 아, 저쪽이 수비였구나. 한방 들은 있어? 가난한 팀. 그런가요? 아, 옵사이드예요? 골 취소됐어? 그러면 상관없어. 맨시티 지고 리버풀 이기면 1, 2등 바뀌어요. 그리고 맨유 지고 웨스트햄이 이기면 6, 7등 바뀌어요. 1, 2등 바뀌는 거는 우승이냐, 준우승이냐가 바뀌고 6, 7등이 바뀌면 유로파냐, 컨퍼런스냐가 바뀌어요. 200억이 가.
아, 손흥민. 와, 이제 그거네요. 아까 전반에는 토트넘이 그래, 일단 두골차 이상으로 벌려서 최소 승리를 확보하자였고, 이제 후반부터 손흥민 선수한테 토트넘 선수들이 몰아주네. 그러니까 일단 이겨놓고, 일단 이겨놓고 이제 손흥민한테 주네. 진작에 이렇게 하지. 보르도 그랬잖아요. 보르도 시즌 마지막 경기 때 4대2로 이겼잖아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욕먹기 전에 좀 잘하지. 응? 그렇게 잔뜩 욕먹어놓고 마지막 경기 이겨. 쩝쩝. 다저스 구단주가 첼시를 샀어요. 리빌딩일까요? 그 팀은? 러시아가 팔았어? 아. 노리치 시티 한 골이라도 넣어보라고. 근데 못 넣었슈. 노리치 시티가 오늘 왜잘 막냐고요? 홈 경기거든. 만약에 여기서 많이 먹어버리면 홈패들이 안 그래도 강등인데 왜 이리 못하냐, 니들이 강등되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보르도처럼 야유할 거란 말이야. 손흥민. 자, 일단 패스. 그치. 한번 끌고 가야죠. 쩝쩝. 에이, 보르도는 91실점이라니깐요. 보르도보단 나. 다른 경기장 상황 계속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오, 아스날 한골더 넣었어요. 하지만 상관은 없다는 거. 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한점 실점했어요. 수비가 없는 팀.
근데 그 상대 두명 퇴장당한 게요. 그 상대가 이미 두 골을 넣어놓고 퇴장당했어요. 동점을 못 만든 거야. 이미 늦었거든. 0대0 상황에서 두 명이 퇴장이었으면 모를까? 이미 0대1로 지고 있는데 상대가 두명 퇴장 당해 준 거야. 아, 무릎에 맞았는데 안 들어갔어. 아, 공 맞았는데 안 들어갔어. 씨. 잘 들어갔는데. 씨. 쇄도는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아니야, 저거 골키퍼 몸뚱아리에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억지로 그슛 자세를 잡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골키퍼 위로 뚝 갔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골키퍼 손에 걸렸어. 아, 살라 투입 준비해요? 결국은 투입하네? 살라 기어 나오겠다고. 아, 좋다요? 근데 클롭 감독은 딱그 선수 교체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오, 뺏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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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다. 아, 씨발. 야, 저걸 마무리를 못하면 어떻게? 진짜 골키퍼 없어요. 아니야, 그냥 넣기에는 안 좋은 각도였어요. 왜냐면 옆에 수비수들이 따라 붙었어요. 아까 그 우리 독일전에 그 노이어 없어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독일전 때그 노이어 없어요 그 상황 때처럼 아예 그냥 거기 수비수도 없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 수비수가 있었잖아. 야이씨. 아, 근데 지금 토트넘이 확실히 작전은 그거인 것 같아요. 토트넘이 지금 전반에는 일단 이겨. 전반에는 일단 이겨놓고 후반에는 손 넣어.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반 때 일단 승리를 위한 점수를 넣어놓고. 아, 수비수가 방해했네, 저건. 저 수비수가 걷어냈네. 에이시밀란 우승까지 13분이야. 자, 다시 올려야죠. 야, 그래, 더 벌려버려 그냥. 저렇게 더 벌려버려야 노리치 시티가 차라리 포기를 하지. 차라리 그 저렇게 노리치 애들이 포기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더 손흥민 선수한테는 쉬울 수가 있어요. 플러스 27. 노리치 시티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9 맞지?
자, 이렇게 지금 맨유랑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상황인데요. 이대로 끝나면 맨유 유로파 웨스트햄 컨퍼런스예요. 저대로 끝나면 맨유 유로파 가요. 아우, 저기 뭔 사고가 났나 보네. 어, 아스날 4대1. 아스날 언제 4대1 됐니? 골득실 14, 아니, 12예요. 다들 관중들 앉았어, 노리지. 살라 투입됐어요. 조타 빼고 살라 넣었어요. 살라 나왔대요. 토트넘 팬들이었어, 저 소리가. 이제 토트넘 이제 올라갔다고 아주 그냥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 손흥민 선수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오늘 풀타임 기회를 줄것 같아요. 어차피 시즌 마지막 경기라서. 쟤는 빼버리네. 쿠르셉스키는 뺐어요. 웨스트햄이 비겨도 맨유가 져도요, 맨유가 승점 1점 차로 앞서요. 근데 리버풀은 지금 살라가 들어갔어요. 클롭 감독이 그 선수를 교체를 시키면요, 교체시키고 나서 꼭 뭐가 하나 나와요. 진짜 클롭 감독 이번 시즌 용병실이 아주 죽여주거든요. 니가 들어라 우승. 어, 손흥민 슛.
진짜 토트넘이 딱 그거네요. 전반은 확실히 이겨놓고 후. 넣었다. 넣었어. 방금 다시 넣었어. 실책 뚫고 넣었어요. 4대 0? 자, 일단은 최소 공동 득점왕이에요. 와, 저 패스 봐. 자, 노리치 시티 그러면 골득실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루카스 모우라 도움이에요. 좋아, 시간 많아. 와, 교체 작전 성공했다. 그 살라 투입 이후에 리버풀은 지금 슈팅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토트넘 팬들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손흥민. 야, 손흥민 오늘 한 골. 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 아직 빼는 거 아니에요? 살라가 이제 긴장하겠지. 지금 어차피 부상 때문에 경기 중단 중인 상황이라 선수들끼리 지금 안아주고 있죠. 네, 베타쿠르 빼고요. 그치, 손흥민 오늘 안 빼지. 추격 더 넣어야지. 야, 손흥민 오늘 풀타임 확정. 자, 그럼 이제 뛰어야죠. 추가골 도전해야지. 야, 진짜 PK 없이 한 시즌 22골이에요. 손흥민. 에이. 진짜 아스날 잡은 게 컸다, 이번에. 그리고 토트넘은 아스날을 잡았기 때문에 4등이 될수 있었고요. 아스날은 사실 그 다음 경기가 문제였어요. 자책골로 자폭을 해버렸지. 야, 손흥민 그럼 이제 토트넘 100득점 도전하는 거야? 다음 시즌에? 토트넘 100득점 도전한대요, 손흥민. 다음 시즌에. 대단하다.
자, 지금 살라가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자, 손흥민 선수 또 과연 자, 이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도전할까요? 루카스가 차네요. 자, 손흥민! 야, 저걸 찬다고? 저걸 넣는다고? 미친. 야, 이게 된다고요? 손흥민 존. 야. 줄 순서 바꿀게요. 노리치 시티 마이너스 61. 야, 이걸 라이브로 보네? 손흥민 득점왕 이걸 라이브로 보네요. 봐봐요. 저 끝에서, 저기서 그냥 바로 차버려. 저게 들어가. 손흥민 전. 야, 저걸 넣어. 야, 그 옆에서 잡아 제끼고 있는데 그걸 차서 넣는다? 야, 진짜 제대로. 토트넘 선수들 완전 다 깔아뭉갠다. 야, 눈물 날라 그래, 씨. 자. 그리고 아직 살라가 아직 못 넣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 투입됐어요. 지금 안필드에서는 황희찬 선수 교체 투입됐어. 자. 일단 살라가 지금 못 넣고 있어요. 토트넘 5대0이고. 야. 진짜 오늘 이거를 진짜 이거 역사책에 나오겠다. 런던 팀에서 그치 아예 그냥 화끈하게 해트트릭 해버려. 살라가 한골 넣을 거 계산하고 그냥 해트트릭 해버려. 자, 리버풀 우승은 못 이뤄지고 손흥민 득점왕이 이뤄지겠네. 나오죠? 야, 잘하고 썼다. 손흥민 23, 살라 22, 호날두 18, 케인 17. 케인도 득점 4위야. 케인도 득점 4위고요. 오프사이드. 오늘 해리케인도 어차피 본인이 그 4위 확정되는 골한골 버텼으니까 한골 보탰으니까 케인도 아마 지금 오늘은 손흥민 선수 도와주는 쪽일 거야. 그래, 우리 포르투갈전 때 호날두 앞에서 저렇게 털자 진짜. 손흥민 존에서 그냥 그 포르투가 한번 뚫자. 그래. 날강도 참교육 하자. 단독 득점왕 진짜. 와, 레전드다 진짜. 아, 물론 이제 살라의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 살라랑 달리 손흥민 선수는 PK가 없어요. 전부 필드골이야. 그렇다는 점에서 일단은 굳이 살라의 부상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평가가 꽤 객관적이죠. 물론 그거는 손흥민 선수가 PK를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해. 아니야, 근데 지금 맨시티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요.
지금 맨시티 지고 있거든요? 지금 맨시티 지고 있거든요? 아스톤 빌라한테? 지금 맨시티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은 솔직히 지금 한 골만 더 따면 이길 수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가고 있죠. 맨유는 지금 유로파 갈것 같고요. 지금 아스날 플러스 12고 야. 지금 확정된 거는 4위예요. 자, 이제 10분 남았어요.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손흥민 선수 득점한 거 확정이에요. 이대로 끝나면 살라가 하나 더안 넣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 손흥민 선수 득점왕이에요. 근데 진짜 손흥민 선수는 오늘 단독 득점왕을 확정시키는 골을 되게 멋있게 넣었다. 아주 확실하게 본인이 자축을 했죠. 역시 손흥민. 아니에요. 살라가 지금 선발이 힘든 게 어차피 지금 거기가 아파. 그러니까 챔스 결승 앞두고 지난번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몸 풀러 나온 거예요. 살라는 지금 몸 풀러 나온 거야. 챔스 결승을 위해서. 라이브로 본 우리가 승리자다, 진짜. 10분 남았어요, 지금. 노리치 골키퍼가, 그쵸. 다른 의미에서 잘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만들어줬지. 맨시티 동점 됐다. 이긴 건 확정됐고, 득점왕도 지금 지켰고, 자, 웨스템 진다. 아스날 5대1 됐어. 지금 실시간 업데이트. 역전했어요? 어우. 너무 흥분했다 지금. 손흥민 선수 너무 흥분했어요. 정신없네 지금. 어우, 손흥민 선수 흥분했어,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와. 어우. 부딪히면 좀 충격 좀 있죠?
아, 그쵸. 일단 카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딱 너무 필 받았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좀 그냥 살살 뛰는 것 같죠? 이제? 오오오. 자. 이따가 추가 시간 들어가면요, 승점 업데이트 반영할게요. 일단 지금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니까 아주 무리는 안 하고 있네요. 맨유는 유로파 갈것 같아요. 지금 웨스트햄이 지고 있어요. 응. 웨스트햄이 지금 마지막에 지고 있어가지고 맨유는 올라갈 것 같아요. 유로파로. 케인도 그냥 막 쏘네. 살라 넣었어요? 살라도 23? 와, 마지막까지 이거. 와, 모든 순위들을 마지막. 아니, 근데 그거예요. 공동 득점왕이면 수저는 똑같이 해요. 근데 살라한테 그럴 시간이 있을까? 어쨌든 득점왕이에요. 아유. 84분에 살라가 넣었대요. 어우, 손흥민 선수 어떡해.
그쵸. 일단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났네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세트피스 때 그냥 저기 있다가 하나 넣어라. 야, 모든 게 지금 한 꽂혀. 끝났다. 추가 시간 없이 끝났네요. 여기는 지금 너무 지금 그 점수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 여기는 빨리 끝냈나 봐요. 자, 토트넘은 승점 3점 플러스 할게요. 끝났으니까. 승점 71 확정. 보호 차원에서 그냥 끝내주네. 심판이. 심판이 센스 있네요. 예. 빨리 끝내줬네요, 이쪽은. 이쪽 끝!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야, 토트넘 마지막에 아주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아스날도 이기겠죠? 그냥 업데이트 할게요. 지금 점수차 크니까. 69점. 네. 살라가 하나 더 넣는지 아닌지는 한번 볼게요. 아니, 근데 아스톤 빌라가 하나 동점골 넣으면 진짜 이거 레전드다. 첼시도 3위 확정? 일단 토트넘이 제일 빨리 끝나네요. 그냥 아 리버풀도 이기네요. 일단 승점 92. 자, 아스톤 빌라가 한골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어.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 그래요. 손흥민, 살라, 공동 득점왕, 23골. 이렇게 할게요. 공동 득점왕이에요, 지금까지는. 잘했어. 그래. 득점왕 타이틀이 어디야? 아시아 최초예요. 공동이긴 한데, 지금 비유럽 선수 공동 득점왕이야, 그것도. 유럽 선수가 아니에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아? 비유럽 선수끼리 공동 득점왕인 게? 일단 그게 대단하다. 제 3대륙끼리 공동 득점왕이야, 그것도.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야. 자, 첼시 와포도 끝났어요. 첼시 업데이트 할게요. 승점 74점. 첼시 승점 4 74점으로 업데이트하고 골득실 2대1이니까 43 맞죠? 여기 끝났어요.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아스날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끄고.
오! 그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결국은 두골 차로 지네요. 웨스트햄도 졌고 맨유도 졌고. 네. 그래서 웨스트햄이 7위, 맨유가 6위가 됐어요. 이대로 끝나겠죠? 잠깐만. 리버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추가 시간 4분 남았거든요. 지금 요두개좀 끝까지 볼게요. 지금 리버풀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이쪽도 종료시킬게요. 지금 많이들 끝나고 있는데 아스날도 끝났고요. 근데 그 다리 근육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진짜 손흥민도 그렇고 살라도 그렇고 진짜 대단하다. 리버풀 됐어요. 그니까. 끝났어요. 리버풀 끝. 아, 리버풀 홈 경기 무패야? 잘했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잘했어요, 득점왕. 배드게이트는 뭐야? 저희 맨시티 넘어가 볼게요. 이쪽도 끝났나 보네. 이쪽도 끝났나 보네요.
그대로 이대로 끝났네. 이대로 끝나네요. 93. 이대로 끝나네. 93. 승점 여기 93 업데이트 할게요. 이렇게 되네. 진짜 득점왕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비유로 그 유럽이랑 남미 말고 제3대륙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온 거 역대 최초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3대륙끼리 공동 득점왕 처음일걸?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그게 더 대박인 거 아니에요? 유럽이랑 남미가 아니고. 그래도, 예, 오늘 멋있게 두골 넣고 득점왕 됐어. 아주 쐐기를 박아놨죠. 그쵸. 아프리카랑 아시아 한 명씩. 어? 왜 게이트의 타임아웃이 나오지? 지금 저거 업데이트 반영한다고. 그쵸? 좀 안타깝죠? 아휴.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이거에 대한 비교가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교가 나올 건데, 그 이거에 대한 비교가 나올 거지만,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이에요. 스포츠뉴스. 아, 지금 스포츠 서버 다운된 거잉? 설마 지금 그 지금 포털 스포츠 서버 다운됐나 봐요. 지금 그 득점왕 뉴스 띄워야 되니까. 와. 어쨌든 뭐 이러네요.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되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23골에 먼저 도달했어요. 일단 그거부터 자부심을 갖자. 손흥민 선수가 먼저 도달했어요. 맨시티 우승 확정. 이거 강은비님 인스타예요. 강은비님 인스타에 올렸네. 우승 확정했다고. 강은비님이 올렸으면 끝. 깨박이죠. 아, 맞네. 지금 그 스포츠 포털 다운됐어요. 살라 동갑일걸요? 강은비님이 나보다 한살 많고. 와. 근데 문제는 지금 리버풀이 부상 선수가 살라만이 아닌 것 같던데요? 근데 이제 그거지. 과연 리버풀이랑 레알이랑 한번 이제 4년 전에 리버풀이 당했잖아요. 한번 이거 이제 서륙전 가야지. 어쨌든 지금 스포츠 포털 서버는 다운된 거 맞고요.
일단 다음은 지금 다운됐어요. 다음 스포츠 다운. 와. 다음 스포츠는 다운돼서 지금 네이버로 왔는데, 지금 네이버 봐. 손흥민으로 도배됐어. 아시아 최초 대기록. 후반 진행 중인데. 결국은, 네, 공동 득점왕 됐죠. 득점왕 트로피 준비됐대. 와. 트로피 바로 주나 보네요? 와. 어쨌든. 쿼드러플은 실패. 손흥민과 살라 두 개의 태양, 그 아래 호날두. 야, 결국 공동 득점왕이 됐어요. 야, 이거 멋있다. 근데 호날두도 진짜 대단한 게만 37인데 18골 넣었어. 뭐. 티아고 부상. 걔도 살라가 복귀했죠? 슈퍼손. 야, 요즘 편의점에 슈퍼콘 있나요? 와, 걔도 진짜 이제 득점왕이 나왔다. 자, 대단하네요. 잠깐만, 다음. 지금 다음 스포츠는 다운된 것 같아. 페이지 꾸민다고 다운된 것 같아. 게이트웨이 타임아웃 됐어. 어쨌든, 아, 집에 슈퍼콘 있으면 슈퍼콘 먹방 하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요. 코너킥은 살라도 해요. 살라랑 손흥민 선수랑 둘다 측면 공격수여가지고, 코너킥은 해요, 둘 다. 근데 살라가 아마 도움왕도 했을걸? 한번 볼까요? 개인 순위. 손흥민 살라 공동 득점왕이고, 맞죠? 살라가 도움왕을 먹었죠. 그래서 공격 포인트에서 살라가 도움왕이 됐기 때문에 36포인트고, 손흥민 선수가 30포인트예요. 아, 근데 케인도 도움을 많이 했어요. 케인도 공격 포인트 25이야. 그러니까 케인이 17골 넣었잖아요? 근데 도움이 8개야, 케인도. 잘했죠? 근데, 슈팅 수에서 살라가 128회인데, 손흥민 선수가 저 밑에예요.
그러니까 정확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앞섰다는 거야. 정확도에서는 손흥민이야. 그래요? 최근에도 코너킥 하는 거 봤는데, 살라? 최근에도 하는 거 봤는데. 뭐, 어쨌든. 야. 일단 녹화 한번 뜰게요, 오늘. 자, 여러분 재밌게 봤죠? 지금 여기 내가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인중에 좀 이것저것 좀뭐 두드 그 뾰루지 나가지고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손흥민 선수가 해냈어요. 물론 이제 단독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한데, 자, 그래도 대한민국이랑 이집트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랑 아프리카, 유럽 남미 선수가 아니고 제3대륙 선수에서 공동 득점왕이 나왔어요. 일단은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초로 있는 일이죠. 그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 랭킹에 오른 건 처음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살라야. 그럴 수 있어. 살라 예전에 득점왕 한적 있을 거야? 진짜 공동이긴 해도 그래도 진짜 대단한 기록이에요. 앞으로 다음 시즌에 그거는 봐야지 알것 같아요. 다음 시즌은 근데 변수가 있어요. 다음 시즌은 사실 그쵸? 살라 이미 득점왕 한적 있죠? 그 다음 시즌은 아마 정상급 선수들이 다들 변수가 있잖아요. 다음 시즌에는 시즌 중간에 월드컵이 있잖아. 월드컵이 있어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시즌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와. 여기 보면 지금 잠깐만 이거 좀 이거 꺼볼게요. 네이버는 지금 아예 그냥 손흥민 선수로 이 배경을 네이버 스포츠 도배를 해놨어요. 다음 스포츠는 경기 끝나는 순간 서버가 다운됐더라. 다음 스포츠는 경기 끝나는 순간 서버 다운됐어요, 지금. 그 아시아인 최초 대기록이고요. 예, 골든부츠 땄고 오피셜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진짜 그 손흥민 선수 23번째 골 들어갈 때 방송에서 난리 쳤잖아요. 진짜 진짜 손흥민 선수가 해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 그래서 근데 경기 우리 후반전에 두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전반에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그 전반에는 팀이 이기는 데 집중을 했고, 이제 팀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내서 결국은 두 골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최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 이래 대한민국이 드디어 12번째 나라가 됐어요. 야, 대한민국이 여기 이름을 올리네. 근데 리버풀도 지금 마지막 날까지 그것도 대단해. 최종 순위가 결국 1위 됐어요. 최종 순위 결국 1위 됐는데 여기 골득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결국 93점, 92점 승점 1점 차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토트넘은 마지막 날에 요 아스날이랑 비교도 사실
득실차에서 앞섰기 때문에 4위였어요. 근데 아예 확실하게 5대 0으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만들어주면서, 예, 아주, 예, 손흥민 선수를 위한 날을 만들었죠. 그리고 맨유랑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오늘 둘다 졌어요. 둘다 지게 되면서 그대로 순위가 유지되면서, 이제 원래는 5위까지가 유로파리그 티켓인데, FA컵을 리버풀이랑 첼시가 결승을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로파리그 티켓이 맨유한테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이번에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 선전을 했었지만 안타깝게 다음 시즌은 컨퍼런스 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그러네요. 그리고 자, 개인 순위에서 일단은 살라가 13도움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 포인트 도합 36점으로 1위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도움 숫자에서 차이 나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 그슛 횟수를 볼까요? 슛 횟수에서 살라는 134번 중에서 23득점을 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슛 80번에서 23득점을 했어요. 정확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좋았다고 볼수 있죠. 그런 점에서 그큰 의미를 지니죠. 자, 어쨌든, 야, 대한민국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배출한 12번째 나라가 됐다는 거. 야, 진짜 대단한 날이네요, 오늘. 사실, 이거 보려고 사실 내가 전날부터 좀 스케줄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지금 인중에 좀 흉터 좀 나고 그랬는데요. 좀 그거 감안하고 경기 봤어요. 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좀몇 경기 쉬었죠. 근데 손흥민 선수도 코로나 때문에 몇 경기 쉬었고, 살라도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조금 쉬었어요. 사실 그 점을 감안하면 시즌 막판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비겼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살라까지 투입을 하면서 결국 살라도 한 골을 넣고 이겼죠. 근데 경기 초반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한테 한 골을 먼저 먹으면서 설마 했는데 결국 맨시티도 뒤집었죠. 그래서 사실 맨시티도 좀 시즌 막판에 위험하긴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한테 챔스 준결승에서 아주 그냥 털렸던 그 충격 때문이었는가? 맨시티도 마지막에 좀 뭔가 깔끔하게 우승하지는 못했는데 결국 힘들게 우승하긴 했어. 마지막까지 기다렸었잖아. 아스톤 빌라 설마 이거, 응? 마지막에 극장골로 동점 만들어주나요? 했는데, 네. 그런 경우의 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네. 어쨌든, 잘했어요. 맨시티도 그래도 마지막에 트로피 지키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든 이겼고, 리버풀도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봐요, 나는. 리버풀도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건다한 거야. 살라도 몸 상태가 그렇게 온전하진 않았을 텐데, 투입까지 했잖아. 어쨌든, 진짜 살라 안 넣었으면 리버풀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결국 클롭 감독은 이번 시즌에 선수 교체하고 나면요, 꼭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다. 클롭 감독의 이 용병술은 진짜 대단하고, 아우 안타깝다. 하필이면 자서 못 봤대요. 5대 0으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두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에는 토트넘이
일단 이기자 해서 굳이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안 내다가 승기를 잡고 나서는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내서 득골을 추가를 했어요. 어쨌든 아 어떡해요. 진짜 이 마지막 경기를 꼭 봤어야 됐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경기였는데 야 제일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거를 안타깝다. 중계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틀어드릴 순 없네요. 알아서 찾아서 보시고. 와 근데 진짜 이와 여기 요 최다 득점. 와, 손흥민 선수 사진 딱 걸린 거, 아, 박수. 야, 진짜. 어쨌든 토트넘은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되게 행복하게 끝냈어요. 그 손흥민 선수의 그 득점왕 시상식과 함께. 진짜 이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는 경기를. 와, 그래도 이거를 라이브로 봤어. 맞아, 살라가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라는 도움왕도 땄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그 골로 팀이 4위로 확정 짓는데 그래도 힘을 보탰잖아. 근데 지금 살라 입장은 그래도 본인이 시즌 막판에 그 다친 것 때문에 결국 우승 놓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라가 본인은 좀 찝찝할 것 같아. 물론 내가 지금 인터뷰 실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러네요. 어쨌든 살라도 아니 살라 때문에 그 놓쳤다고도 볼수 있는 게 살라가 후반기에 좀 득점 속도가 좀 많이 더뎌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리버풀이 치고 나가지를 못했거든. 살라의 그 득점력이 좀 저하된 시기 때. 그래서 그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는 그 케빈 더브라이너 됐던데. 어쨌든 그 최종 순위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최종으로 바꿀게요. 최종. 승점 93에 골득실 73, 승점 92에 득실차 68. 이거 경기 보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이 1, 2, 3, 4, 5, 6, 7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4위까지 챔스가 확정됐고 토트넘까지. 프리미어리그 보면요, 챔스 안정권은 승점 70점인 것 같아요. 챔스 안정권까지는 승점 70점인 것 같고 커트라인이. 그 원래는 5위가 유로파고 그리고 FA컵 우승팀이 유로파였지만 FA컵 결승에 리버풀이랑 첼시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 티켓이 맨유한테 왔어요. 그래서 원래 6위한테 줄러던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갖고 가게 되죠. 파리요? 파리 생제르맹? 보여주지 뭐. 자, 파리 생제르맹 이번에 승점 86점으로 우승했어요. 승점 86점인데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좀 시즌 중반에 선수들 막이 선수 부상, 이 선수 부상, 이 선수 부상, 이 선수 부상으로 좀 난리가 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파리 생제르맹도 그 위기를 좀 넘기고 우승을 했어요. 하기는 했어. 리버풀 지금 점수를 리그왕 가면 우승이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레알 마드리드 승점 86이에요.
레알 마드리드도 승점 86밖에 안 돼. 근데 레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기 바르샤가 저 밑에 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92점으로 준우승했다는 거는요, 93점이 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보통 승점 90 넘으면요, 우승권이에요. 근데 우승 못할 수도 있었다. 저기 리버풀은 빡칠 수밖에 없죠. 아니, 승점 90이면 거의 우승인데, 맨시티가 93점을 찍어버리면. 아, 맞아. 황의조 선수. 황의조 선수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그 감독이 꼭 경기 후반에 빼더라. 경기 후반에 그팀내 득점 1위를 계속 뺐어요. 그래도 팀내 득점 1위인데 보르도 결국 91실점으로 꼴찌했죠. 참그 보르도 91실점째 하는 거 그거 보면서 진짜 저러니 꼴찌지 생각이 났는데요. 진짜 제발 그 황의조 선수는 다른 팀에서 좀 좋은 계약 제시해줘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보르도에 남지 않을 거는 확실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강등이 되면 선수들한테 줄수 있는 돈이 팍 줄어요. 스폰이 바뀌어 버려요. 스폰의 규모가 줄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한테 줄 돈도 되게 부담이 커질 거예요. 물론 황의조 선수가 몸값이 엄청 비싸진다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근데 황의조 선수는 안타까워요. 역시 손흥민 선수를 보면 골 넣는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만 할수 있었던 거는 역시 물론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해리 케인이에요. 그 센터 스트라이커는 해리 케인이고 서로 넣고 도와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된 거야. 근데 황의조 선수는요? 옆에서 못 받쳐주잖아. 그게 손흥민 선수랑 황의조 선수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요, 리그 우승은 하는데 맨시티가 아직 빅이어를 못 올리고 있죠. 맨시티 이번에도 챔스 준결승에서 아니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렇게 깨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 내가 그 봤거든요. 내가 보고도 기겁을 했는데. 맞아요. 물론 그 챔스에서 탈락한 직후 경기는 조금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풀이 하네. 결국은. 어쨌든 진짜 여러모로 이번 프리미어리그는 역대급 시즌이었죠. 일단은 득점왕을 유럽 선수랑 남미 선수가 아니라 제3대륙 선수가 그것도 공동 득점왕을. 공동 득점왕인데 공동 득점왕에 유럽 선수도 없고 남미 선수도 없어요. 일단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 맨시티는 챔스는 포기해야 돼요. 어쨌든 진짜 국뽕 차오르는 날이긴 하다. 그 박지성 선수 곧 아마 아 박지성 선수가 인스타를 안 하고 아마 그거겠죠? 김민지 씨가 인스타에 올리겠죠? 그 손흥민 선수 축하한다고 아마 올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런던 살잖아. 그 박지성 선수 가족이 런던에 살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 안에 김민지 씨가 아마 인스타 올릴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인스타 곧 올라오겠지? 아, 일단은 지금요. 일단은 정희수님은 7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인스타가. 물론 정희수님은 지금 저기 아스날 그 경기장에 있었겠지만,
이거를 볼까요? 스포티비 인스타.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나왔네요. 토트넘 인스타. 토트넘 인스타. 골든봇 위너. 손. 박문성에서 좋아요 눌렀어. 박문성에서 좋아요 눌렀죠? 벌써 19만 8천 명이 좋아요 눌렀어. 야, 진짜. 박수. 진짜 대단하긴 하죠. 진짜 우리가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다는 거는요. 예. 나 오늘 이거 다시 보기,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 올릴 거거든요. 손흥민 득점한 경기 무편집 해가지고. 무편집 입중계? 이거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23번째 골 넣는 거, 그나 리액션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설마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안 넣고 타이틀을 따려고 하겠어요? 손흥민 선수의 마인드도, 살라의 마인드도 진짜 대단해요. 살라도 솔직히 그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날에 끝까지 손흥민 선수랑 승부하려고? 물론 이제 살라는 팀의 우승을 위해서 나왔겠지만.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이랑 팀의 4위 챔스 목표 둘다 이뤘죠. 근데 이제 살라 같은 경우는 그래, 득점왕 도움왕은 땄어. 근데 팀이 우승을 못했어. 그런 의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오늘은 행복한 밤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네. 지금 계속 새 게시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일이 되네요. 야, 설마 했는데 결국 이뤄내네. 야, 진짜.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10분을 남겨두고 근육 경련이 일어났죠. 좀 이게 교체 카드를 다 써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엔 좀 거의 걷다시피 했는데, 좀 손흥민 선수 이제 곧 A매치하러 우리나라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7월에 토트넘 올스타드 오잖아요. 우리나라 오잖아, 토트넘 팀. 좀 정말 건강하게 와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진짜 올해 다리 안 다쳐야 돼요. 겨울에 월드컵 나가야지. 응? 진짜. 그리고 진짜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추격을 할 줄은. 어쨌든 진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월드컵 때부터, 월드컵 본선 조추첨할 때부터 다른 나라들이 다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가 있다 하면서, 물론 손흥민 선수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김민재 선수도 있고, 황인범 선수도 있고, 좋은 선수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손흥민 선수를 대표로 한다는, 손흥민 선수가 캡틴인 대한민국 대표팀. 포르투갈 침몰시켜 달라고요. 솔직히 이거는요, 물론 몰라, 우리가 포르투갈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포르투갈이랑 A매치는 딱한번 했지만, 딱한번 해서 우리가 이겼지만, 현실적으로 못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기기를 바라는 거는 솔직히 날강도 참교육 시키고 싶잖아. 날강도 참교육 가야지.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요. 경기장 조별리그 세번다 같은 데서예요. 일단은 우리 그 점에선 개이득이야. 어쨌든 어쨌든 그쵸? 우리 2010년에 우루과이한테 아쉽게 졌던 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우리 진짜 월드컵 희망 걸어보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루과이한테 압도적으로 밀린 적은 없어요. 월드컵 본선에서 두번 졌는데 두번다 1점 차로 졌어요. 1점 차로 졌고, 그리고 우리 포르투갈은 이겨봤잖아. 솔직히 자신감, 좀 약간 심리적 자신감은 있잖아. 우리 그 벤투 감독 한번 이겨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세 이 아시안컵 다음 달에 그것까지 중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올해 진짜 우리 월드컵까지 정말 축구는 정말 희망 고문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진짜 손흥민 선수 네, 이번 시즌 골든붓 축하하고요. 진짜 몸 관리 잘해서, 진짜 우리 이번 그래도 우리 월드컵 아시아에서 하잖아 이번에.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인데 좀 우리 좀더 응? 그래 2002년처럼 준결승까지 못갈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우리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좀 올라가 봤으면 하는 그 조그만 소망이 있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2, 3주 뒤면 월드컵 아직 예선 티켓 확정되지 않은 그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열릴 거예요. 진짜 월드컵은 점점 다가오네요. 예. 그죠? 승점 92점 준우승 어떻게 하냐? 그쵸? 다시 봐도 신기하죠? 보통 승점 90점 넘기면요. 4년 전에 승점 97.1패하고 준우승. 아니, 진짜, 보통 승점 90점이면 우승할 만한 승점인데. 참, 그것도 참 대단해요. 자. 리버풀이 이번에 최상위권 팀들한테 못 잡았구나. 아니 뭐 원래 승부의 세계가 다 그렇죠. 역사는 요즘 끌리는 거는 인물 탐구. 요즘 사십 역사 인물 탐구를 좀 은근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스포츠 관련 역사 이런 쪽도 많이 파고 있는데. 네. 그쵸. 스포츠 관련 역사. 사실 아무래도 왜냐면 내가 스포츠 BJ 메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신경 쓰는 이유도 있어요. 좋아하는 선수만 봐요. 솔직히 나 얘기할까요? 나 윤석열 대통령 컨텐츠만 두번 했어요. 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 안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컨텐츠 두번 했거든.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했어요, 컨텐츠. 예. 뭐 그랬다는 거. 그냥 그랬단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밤의 행복도는 토트넘 선수들이 더 높을 거예요. 챔스에 다시 복귀했다는 거랑,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챔스로 복귀했고, 팀에서 득점왕을 배출했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가 이재명 후보를 그때 투표를 했었던 이유는 내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그 기준점, 그 관련된 영상 보고 오시면 내가 왜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를 했는지 알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진짜 손흥민 선수 진짜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오늘 왜 이리 덥니?
아, 축구 봐서 그런 건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평가전 때 대표팀 훈련은 참가하지 않을까요? 훈련 참가할 것 같아. 대한민국 사는 거요? 다른 나라 사는 거보다 나을걸요? 세금 폭탄? 다른 나라 세금 폭탄일걸요? 에휴. 자, 그러면요. 어제도요. 내가 어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얼굴에 지금 좀그 흉터 자국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약간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인중에 막 뾰루지 일어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약간 이런 상태에서 뽀뽀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뽀뽀할 사람도 없지만.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난밤에도 많이 못 자가지고 3시간 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기 물집도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서 네, 어쨌든 오늘은 좀 이제 쉬러 가볼게요. 네, 그러면 하이라이트 다시 볼 분들은 하이라이트 다시 보고 자, 그러면 우린 잘 자요.